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. 폭염에 올림픽까지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잇따랐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방학도 잊은 고3 교실. 올림픽이다 피서다. 온통 들뜬 분위기와 달리 한자라도 더 익히려는 수험생들의 열기는 찌는 폭염도 무색할 정도입니다. 올림픽도 보고 싶고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은데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입시 스트레스와 더위에 지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배들이 찾았습니다. 바로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했던 고민과 경험담이 큰 힘이 됩니다. 아, 내가 좀 나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, 나도 저 선배들처럼 따라가면은 똑같이 열심히 하면은 잠시 펜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풍선에 적는 학생들. 수능의 신에게 대박을 기원하며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. 부모들도 초조하긴 마찬가지.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하며 한 배 한 배 정성껏 100일 기도를 드립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우리 딸 고생 많았고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응원 열심히 할게. 결전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. 취약 과목 구선에 단계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험 시간표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